상단산성은 벚꽃이 지금 만발하네. 야. 해마다 새롭게 피고 지는 봄꽃. 지천이 꽃이라지만 벚꽃은 좀 더 애틋합니다. 꽃비가 내리는구나, 꽃비가 내려. 시내 쪽은 지난번에 내린 봄비와 바람으로 벚꽃이 거의 다 졌는데요. 이곳 상단산성은 아직도 벚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너무 빨리 가지 마라. 꽃 구경 못한 분들 많다. 보고 있어도 언제 떠날까 조바심나게 만드는 벚꽃. 바람에 흩날리는 그 잠시가 절정이라고 하죠. 아마도 청주에선 벚꽃의 마지막 길이 여기 상당산성일 겁니다. 500여 년 전 청주를 찾았던 매월당 김시습도 아름다운 산성의 벚꽃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올 봄 마지막일지 모를 꽃보라가 날리는 날. 벚꽃의 배웅 덕분에 봄날의 평화를 누립니다. 산성은 그야말로 벚꽃 천지구나. 여기도 벚꽃비가 내리네. 제가 산성은 정말 자주 올라와 봤는데 이렇게 역사가 깊은 산성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아, 그래요? 여기가 상당산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백제시대 때 이 청주가 상당현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하고요. 또 기록에 보면은 삼국사기에 보면은 문무왕 때 김유신 장군 아들이 원정공이 이곳에 와가지고 서원 술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아, 이게 역사가 워낙 깊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축조설이 있군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저하고 걸으면서 네. 이 산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네,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청주 상당산성은 누가 언제 세웠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처음엔 흙으로 쌓고 임진왜란 전후로 돌을 다시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이렇게 규모가 큰 거 보니까 뭔가 중요한 데 같아요. 여기 올라오니까 그냥 아래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데요. 그래야지 여기서 장군이 지휘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려다보고 공격! 뭐 이렇게 소리 질릴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가 장군이 지휘하는 자리예요? 맞아요. 여기 모르셨어요? 와, 아니 그러면은 아 나도 이제 오늘만큼은 장군이네요. 하셔보세요. 네. 공격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공격 한번 해보세요. 아니, 다 청주 시민들인데 누굴 공격해? 아 진짜 보기만 해도 참 튼튼해 보여 산성이. 예. 생각해보니까 이 산성이 상당히 긴 산성이에요. 이 길이가요, 한 바퀴 돌면 4.2km고요. 이 안은 22만 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수지도 4개나 있죠. 우물이 15개죠. 땅 있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들어앉아가지고요. 2년이고 3년이고 버틸 수 있는 성이 바로 여기예요. 보통은 바깥쪽에서 안을 굶기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반대네요. 가벼운 차림에 운동화로 1시간 반이면 충분한 상당산성. 아, 드디어 아, 다 왔네요. 다 왔네요, 정말. 네. 아, 신차네요. 아.
발 아래로 청주 시내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산성에 오를까 말까 고민하며 망설였던 시간이 부끄러워집니다. 아, 좋네요. 여기 청주 시내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고. 저기 보이는 우암산 보이세요? 아, 예. 저 우암산이 소가 누워있는 모습이라잖아요. 아, 예. 저 뒤로 이렇게 누워있는 뒷모습이 보이네요. 어, 그래요? 아, 이거... 뒷모습 잘 보셨네요. 저는 앞만 찾아도 소가 안 보이던데. 아니, 이렇게 누워있네, 이렇게. 하늘에 닿을 듯 말 듯 높은 성벽을 따라 걷는 길. 내딛는 발걸음과 내뱉는 숨소리엔 봄의 경쾌함이 묻어납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인적이 뜸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여기 제승당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건 뭐예요? 예, 이 제승당이 원래 더 서장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서쪽에 있어서 서장대, 동쪽에는 또 동장대라고 있거든요. 그 네. 동장대는 또 보화정이라고 그래요. 여기 서장대는 제승당이라고. 여기서 이제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군사 작전을 펴고 또 여기서 이제 군사들을 지휘하고 이랬던 곳이 바로 여기 장대예요. 산성 한 바퀴에 송글송글 땀이 맺힐 무렵 산성 안쪽 마을에 닿았습니다. 아,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정겹네. 아니, 여기서 뭘 하나? 사람들 소리가 많이 나네. 어? 뭐 행사 있나 보네? 복작거리는 소리에 살짝 들여다보니 술을 빚고 계시더라고요. 예로부터 진달래가 필 무렵이면 분홍 꽃을 따다 술을 담갔다고 하는데 유독 단맛이 많이 나 봄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아, 이건 척 봐도 이 우리의 전통 막걸리를 만드는 거군요. 아, 이거는 두견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봄철에 딱 어울리는 그 진달래 막걸리요? 네, 맞아요. 아, 그럼 나중에 네. 여기다 진달래 꽃을 넣나 봐요? 네, 네. 진달래를 한자로 두견화라고 해서 두견주라고 하는데 꽃이 예쁘다고 많이 넣으면 빛깔이 진해지고 오히려 쓴맛이 돈다네요. 저는 오늘 빚는 이 두견주를 이거 바로 마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서운했는데 아니 이렇게 또 마실 수가 있군요. 아, 예. 미리 빚어서 발효시켜놨습니다. 아, 그러면 그 진달래로만 이렇게 술을 빚나요? 봄에는 진짜 막 그 꽃의 향연이잖아요. 그 매화도 있고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은데 그래도 진달래가 대표적인 봄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문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그 두견주는 예로부터 그 봄에 그 대표적인 술로 이렇게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날 좋은 날 청주 시민들하고 같이 두견주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한 잔 마셔봐도 될까요? 아, 네. 아, 이게 막걸리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맛은 어떨지. 어, 그래도 진달래 향은 살짝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살짝 납니다. 아, 살짝 지근한 것이 진달래 향도 살짝 나고, 어유, 맛있는데요?
아, 두견주에 요 또 화전까지. 아, 오늘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아주 뭐 온몸으로 봄을 제가 즐기네요. 아, 마지막 벚꽃을 따라가는 길, 이번엔 개구리가 반깁니다. 여기는 예전에 다 논이었었는데,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계단식 논을 생태습지와 탐방로로 만들었습니다. 아, 오늘 진짜 걷기 좋은 날이네. 야, 예전 논이 있던 자리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로 바꿔놨구나. 아, 정말 개구리 소리 오랜만이네. 아, 정겹다, 정겨워. 응? 들여다보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풍경. 우리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 봄은 늘 그런 모습입니다. 산성은 여러 번 올라와 봤는데 산성마을은 참 오랜만에 찾네요. 이 저수지 주변도 정리를 잘 해놨고 걷는 데크길도 여러 군데 만들어놨습니다. 아, 많이 변했네 여기도. 저수지는 예전 모습 그대로네. 이왕 나선 길, 산성 옛길까지 찾았습니다. 상단산성을 한 바퀴 돌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은 상단산성 옛길입니다. 이 도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이쪽으로 차들이 올라다녔는데 이제 터널이 뚫리면서 이쪽은 차들이 안 다니고 사람들이 이제 오가는 길이 됐습니다. 상당산성과 청주 시내를 이어주던 길목인데요. 8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보단 차가 더 많았던 길이었죠. 산성 옛길도 많이 변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잠깐만, 뭘 잃어버리셨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잃어버리셨어요? 아니에요. 여기 친구로 예. 찾고 있어요. 도롱룡이라는 친구. 아, 도롱룡이요? 예. 그럼 여기 지금 도롱룡하고 도롱룡 알이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도롱룡 알은 지탱을 하느냐고 이렇게 나뭇잎, 볼, 이렇게 나뭇가지 나요. 근데 한 마리가 두 덩이씩 나는데 30개에서 60개 정도 나는데요. 찻길이 숲길로 바뀌었을 뿐인데 산성 옛길엔 하루가 다르게 식구가 늘어납니다. 잠깐 마스크 이렇게 살짝 내리고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오, 향긋한 꽃향이 나는데요. 어디서 나는 향이에요?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기룩나무입니다. 아. 줄기는 거북이 닮았다고 해서 거북기자 쓰고요. 잎은 이렇게 용 늘어진 것 같다고 해서 용용자로 써서 기룩나무. 기룡? 예. 아. 마른 계곡에서 가장 먼저 싹을 틔운다는 귀룩나무. 이제 꽃이 떨어지면 더 진한 녹음을 보여주겠죠. 아, 좋다. 저
어?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선생님! 새싹을 마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꽃잎을 보내야 하네요. 밀고 당기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저는 사실 여기 이렇게 변하기 전에 그 산성 차 다니는 길을 다녀봤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차가 안 다니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길을 바뀌었습니다. 네, 걷기만 해도 힐링이 네. 되죠. 네. 마지막 벚꽃을 보내는 길목. 그 옛날 이 길을 걸었던 누군가 역시 아쉬움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니 여기에 이렇게 펼쳐놓은 건 이건 뭐 작품이에요? 네, 이 길이 꾸며지기 전에 옛날에는 이 계곡을 따라서 주막이 많았어요. 그거를 재현해서 주말에 오시는 분들 한번 옛날 회상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명암 약수물을 우리가 마실 때 여기가 유원지였었거든요. 명암 네. 유원지. 네. 아 그때 기억이 나네요. 야. 제각기 피어나 제각기 흩어지는 봄꽃. 바람과 흙이 꽃을 데려가는 이 시간은 너무도 짧기만 합니다. 호들갑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꽃잎 하나가 아쉬운 봄. 마지막 꽃길만큼은 마음껏 걷고 싶습니다. 대구경북 곳곳 당신의 인생 노래를 찾아 복소녀가 찾아갑니다. 부르면 복이 와요. 오늘의 복 노래는 경북 영천시 덕성리에서 들어봅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당신만 아세요. 덕성리에 왔어요. 우리야 복소녀 왔어. 우리도 반가운 눈치죠. 저기 뭔가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라이브. 오늘의 라이브 맞아요 어머니. 라이브 오늘 복소녀입니다. 봐도 돼요? 들어오세요. 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푸릇푸릇 그 토마토 냄새가 나요. 네, 나죠. 네. 네. 어느덧 농사 15년 차. 부지런한 이들에겐 더없이 인심 좋은 땅이란 걸 알기에 오늘도 부부는 아침 일찍 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세요? 예, 5시 한 50분 되면 집에서 나와야 돼. 자고. 나와서 토마토 일하고 또 자고 토마토 일하고 그렇지. 주무실 때 빼고는 다 오로지 토마토예요? 토마토도 있고 상추도 있고 치크리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오이도 해야 되고 바쁜 정도가 아니고 몸이 한 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있어야 하니.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아버님 어머니 옆순이랑 원순이랑 구분이 안 돼서요. 뭘 자르질 못하겠어요. 잘못하면은 저게 그 저
큰일 난다. 좀 못하겠어요. 보기만 해도 토마토의 싱그러움이 느껴지시죠? 너만 맛이 괜찮죠? 하우스가 좀 더웠는데 토마토가 엄청 시원하네요. 토마토 밭에 일하다가 목마르면 하나씩 따가 먹고. 영천에는 연구가 전혀 없으셨어요? 원래 집이 지금 대구 혁신도시 거기 있었는데 혁신도시 들어가고 난 뒤에 이쪽으로 이제 유지해가 왔는데 다 말아먹고. 돈 3만 원이 없어서 처음에 여기 와갖고 구루마 이거를 못 사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알아요. 생생 섬유를 했어요. 69년도 그때부터 53살까지 계속 섬유밖에 안 했어. IMF 보고 섬유가 사양기를 하는 걸 알면서도 이게 평생 직업인 줄 알고 계속 거기만 오래 냈지. 사실 가진 것 없었던 빈털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 자신감 하나는 뭐 계속 있었죠. 아마 그때는 그런 것 같아. 지나고 본 길에 우리가 무슨 용기를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정말로 열심히 뛰었다. 돈 좀 벌면 하우스 짓고 돈 벌면 하우스 짓고 아직까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난 하우스밖에 없어. 작물 농사를 열심히 지으시는 동안 또 우리 자식들한테는 조금 소홀한 게 아니었나 하는 미안함도 있고. 자식 이야기하면 그때가 이제 몰랐어. 학교 대학교 갈 나이라 딸내미는 2년 동안 지가 알바해 가고 대학교 가고 무슨만한 돈내꿈 지가 다 장학금 타가 가고 그러고 군대를 갔는데 이라크에 파병 갈라 가는 거를 못 가게 했더만 아프크리스탄을 우리 모르게 또 신청을 해가 갔더라. 그래 갔다가 6개월 있다가 오니까 통장에 1,000만 원 꼽히더라고. 그래 그 돈 갖고 엄마 빨리 우리 방어도 나가자 하더라. 그렇던 애들이 힘들어서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고 가면 그런 거 한 번도 없었대. 그래도 본인들이 지나온 시간을 쭉 돌이켜 보시면은 오늘이기까지 누군가의 덕이 있었다. 네. 그건 확실하죠. 같이 살아온 우리 남편이겠지. 그런데 농사 일도 내보다 더 빨리 계속 보니까 작물 계속 보고 만지니까 더 민감하게 빨리 알아. 어떤 처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버님의 가장 고마운 존재는 어머니란 뜻이세요? 그렇지요. 왜 그 말을 그렇게 빙빙 돌려서 어렵게 하세요, 아버님? 어머니는 바로 우리 남편이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셨는데. 평생도 잘하면 그래. 서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노래 한 곡 불러볼까요? 노래 잘 모르는데. 고장난 백식을 하더나 뭐 그거 한번 해볼까? 아, 그럴까요? 부르면 보기하여요.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는가 너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약속하더라. 평생 동행 전남수 황인학님의 복노래 고장난 벽시계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아버님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실 거죠? 네, 그럼요. 가끔씩 좀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우리 참 여행은 정말 못 가세요. 우리의 인생 시계 중에 이때쯤 어디로 여행을 가자라고 어머니가 딱 아버님에게 공표하시죠?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하고 나면 아니, 어머니가 한 5년까지 하면 힘들어 안 돼. 2년만 있다가 가야 돼. 2024년 3월에 네.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여행 가시는 거예요? 네. 째깍째깍? 째깍째깍! 제주도 가자! 제주도 가요! 두 분 손잡고 꼭 제주도 다녀오세요.
눈부신 봄날이 이토록 따스한 건 곁에 있는 당신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덕이 모여 마을의 평안을, 덕을 쌓아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영천 덕성리의 이야기입니다.